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1년 동안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날은 미국이란 나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11월 셋째 주일을 제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면 세일도 하고 막 축제가 벌어지죠. 추수감사절 휴가도 갖고. 그런데 성경에서 근원을 찾는다면 구약의 수장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칠칠절, 맥주절이고, 이 수장절이라는 데서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미국에서는 최대 명절이죠. 우리도 물론 그래야 돼요. 어젯밤 늦게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석 가족 여러분, 홈커밍 데이로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다 모두 나와서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일부 때부터 역시나가 역시나요, 우리 교회 저력이 있어서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 왔는데 얼마나 감사했고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이만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데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아틀란타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보니까 저렇게 자막을 띄워서 같이 읽더라고. 야, 이거 좋다.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설교노트 보내가지고 카피해서 저걸 띄우도록 한 거예요. 은혜가 되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띄워서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말씀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시비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할 때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살이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막 충만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이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뭔가 막 울려 넘치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을 성공해야 감사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성공은 못했더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졸딱 망했어요 지금. 저 말씀의 내용대로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고 이윤도 없고 쫄딱 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농사는 깡그리 망해서 흉작이 들고 돼지값과 소값이 뚝 떨어져서 사료값도 안 나오고 김장, 배추나 무가 과다 생산되어서 추수를 하려 해도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황, 그래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준 게 있다고 내가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이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쫄딱 망했어요. 도대체 어디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요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만이 진실이며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저 지옥불 속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서도 그래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그 완악하고 강박한 바로를 대적하사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군에 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지금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것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와 그 오명 때문에 고난의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야 나그네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길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거할 곳도 찾지 못하면 목마르고 배부르고 추워서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광야 같은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고토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나그네 길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여호와께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으로. 제가 미국가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백신 맞고 갑작스럽게 이상 반응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 소리 듣고, 어떤 분들은 감염돼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서 병원에 갔다 소리 듣고, 멀리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병근 집사님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6일만 집사님 빨리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퇴원하고 병실에서 나왔다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거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평화를 말해요. 성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쌓여진 것이 성이 아닙니까? 바로 성, 거할성, 안전과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리리라. 감춰진 사실, 나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음 갖고 사는 성도 여러분, 기이한 일, 신비한 일, 깜짝깜짝 놀랄 일, 상상 밖의 일, 다급한 일이 아니라 환희할 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할 만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거 고량진미 먹어도 영혼이 갈급하면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생명이 이게 갈급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다 부족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남보다 갖지 못했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나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동안 두 주 동안 찬양대하는 게 얼마나 새로웠는지, 오랜 세월 동안 다 문 닫고 중지되고 아무것도 못했던 교회에 찬양대가 서서 이제 이전처럼 원상회복은 안 됐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이것이 희망이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변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약속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 스토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가졌고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부족하고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막 흡족함이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몰래. 이 환야찬 감격,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얻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는 인상 붉히고 왔던 분들이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서 잔치하는 분위기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제 얼굴 뭐 화면빨 받으니까 좀 뽀해 보이죠. 사실은 이거 메이크업을 좀 세게 했어요. 오늘은 바깥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아들 집에서 삼시세끼 다 해먹고, 그리고 건축 자재하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만 사러 이것만 다니는데도 끝을 넣더라고. 그래서 햇볕을 안 쬐는데 왜 끝을 넣을까 했더니 힘들어서 끝을 넣은 거야.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체중도 빠지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한 마을에 가뭄이 와가지고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었대요.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아우성이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비교적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젊은 어린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을의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빵을 구워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빵을 하나씩 갖다 먹어라, 배고프지, 빵을 가져가라 했더니 애들이 막 싹으로 다퉈가지고 큰 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큰 거 다 집어가지고 집으로 달아뺐는데 한 소녀가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조그만한 빵을 하나 들고, 다른 애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도망갔는데 이 아이는 공손한 자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서 이 노부부가 볼 때 얼마나 기특했던지 그 다음날 빵을 또 나누어 줍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맨 꼬라비에 맨 나중에 있다가 다른 아이들 빵 다 가지고 하고 조그만한 빵 남은 거 그걸 또 주었어요. 이것을 주워들고 거기서 빵을 쪼개는 순간 보니까 거기에 금화가 들어있고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금화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다른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너는 참 감사할 줄 아니었고 그래도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다.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빵 속에다가 금화를 넣어서 편지하고 줬던 거래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삶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뭐 마스크 써서 안 들리지만 표정 보면 알아요. 감사한지 불평한지 원망한지. 감사.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내 주님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 아닐까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 감게 하시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깨달을 줄 알 때 출발이 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보는 느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뒀던 권사님,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만 하면 노상 질질 울고만 있어요. 날이 화창하게 맑았는데도 와서 울고 있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또 울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권사님은 무슨 근심이 많고 무슨 슬픈 일이 많을게 많이 웁니까?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우리 두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울고,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소금을 못 굴까 봐 그래서 울고, 그래서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날이 좋으면 하나님 우리 소금 장사하는 아들 사업 잘 되겠네요, 수지 맞겠네요 하고 웃으시고,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들 장사 잘 되겠다고 그래서 웃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시각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교정해 줬더니 그 뒤부터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래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져요. 보는 게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이제 우리 화상이 변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겠어요. 인상 팍팍 쓰면 정말 우리 보기 거북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침 뱉고 싶잖아요. 인상 더럽네, 퇴, 그러고만. 그런데 인상이 얼굴이 환한 사람들, 잘나고 못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친근감이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 어떨 때 마음에 잔치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감사할 때 그렇게 돼요. 감사할 때. 그래서 그냥 짜증내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울어도 울어도 또 울어야 돼요. 이제 웃고 살자고요. 웃고 살아. 할렐루야. 웃고. 그래서 나갈 때는 싱글벙글. 내가 우리 두 번째 친손자 이제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한 9개월 됐는지, 아유, 애가 얼마나 기특한지. 참 목사의 손자는 은혜 받아서 애도 그렇게 참 착해요. 누구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때도 사람이 안 오면 안 잔대요. 그냥 지방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웅하로 갔다가 어차피 뛰치라도 혼자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 깨가지고 웅하리 하고 있다가 또, 그래서 아유 이 착한 놈, 너무 착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손길도 못 받겠다. 뭐 엄마 아빠하고 방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얼른 안아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벙글벙글 잘 우는지. 그거 9개월밖에 안 된 이 남자아이가, 어린애가 그렇게 그냥 벙글벙글 까락까락 웃어요. 보기 좋던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걸 이렇게 벙글벙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자 지연이 벙글이다 벙글이, 내가 벙글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찔찔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랜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시계 다 있으니까 시계 보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하면 은혜가 더 되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억지로 하면 은혜가 덜 돼요. 억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